뿅. 역시 병아리만 해도 다들 난지 알구만. 딱 다들 들어오자마자 옌니다, 옌입니다 이러고 있네. 아주 좋아. 누가 봐도 병아리는 나니까. 안녕, 안녕. 하이, 하이. 반가워. 버디들 안녕. 예나, 예나. 안녕. 오늘은 토요일. 벌써 토요일? 시간이 너무 빠르네. 오늘 토요일 맞죠, 버디? 토요일 맞겠지? 아니었나? 어제가 금요일? 오늘이 토요일. 아마 오늘 토요일 맞을 거예요. 토요일 점심? 점심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했지? 자고 일어나서 지금 씻고 V앱을 켰습니다. 아, 씻었다고 해서 저의 그런 지금 생김새? 몰골이, 정상은 아닌데요. 진짜 이따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얼굴 반쪽이라도 보여줄게요. 아, 밥 먹었냐고요? 저는 어김없이 또 밥을 먹지 않았죠.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지? 이러다가 몰아 먹는다고. 저는 그게 있어요. 음식을 하나를 먹잖아요? 하나 먹다가 갑자기 딴게 땡겨. 그럼 그것도 시켜서 무조건 배가 안 들어가더라도 한 입은 무조건 먹어야 돼서 그것도 시켜요. 그건 또 시키면은 또 적어도 3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또그 시간 동안 소화가 되니까 또 들어가고. 좀 이상해요. 한번 먹지도 않죠. 물론 뭐두끼 아니 혹은 세 끼를 먹지만 혹은 한 끼를 먹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땡기는 음식 있으면 그 시간에 즉시 먹어야 돼요. 좀 웃기죠? 좀 웃긴데 최근에는 아 내가 뭘 먹고 있었었지? 아뭘 먹고 있었는데? 아, 닭갈비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근데 먹다가 정말 갑자기 연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연어가. 그래서 연어 시켜 먹었어요. 이게 무슨 조합인진 모르겠는데, 저도 물론 아직까지 그두 개의 조합이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먹었어요. 진짜 갑자기죠. TMI냐고요? 아, TMI이긴 하죠. 이게 진짜 TMI이긴 한데, 어제 나뭐 먹었지? 아, 요즘은 어제도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 그, 닭갈비에서 연어냐고? 제 단발, 아, 나, 맞아요. 나 단발했잖아. 단발했는데, 진짜 확실히 머리 감는 게 너무 편하고요. 그게 있어요. 한번 단발하면은 다시 장발로 못 돌아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나도
기르고는 싶은데 이 짧은 게 너무 편해서 이제 곧 스케줄이 있다면 한번더 자르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르면 너무 편하지. 편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 머리를 보고, 되게, 레이어드 컷이라고 해야 돼? 무슨 컷이라고 해야 돼? 위에부터 이렇게 스르륵 잘리는 거, 층쳐가지고, 살짝. 이렇게 의도해서 자르지 않는데, 그 위에만큼 머리가 잘려 있어가지고, 위에는 안 건드리고, 밑에를 자르고, 거기서 이제, 우리 내 사랑하는 다람쌤이 이렇게 골고루 이제 잘라준 건데, 이렇게 맞춰서 그 짧은 거에 맞춰 잘라준 건데, 짧으니까, 머리 자라는 게 훨씬 더잘 보여요. 지금은 머리를 막 고데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라이기로만 말린 상태인데도, 벌써 어깨선에 닿아서 엄청 뻗치고 있습니다. 엄청 뻗치고 있어요. 맞아요. 단발 너무 편해. 진짜 편하긴 해, 확실히. 아, 나의 단발 영상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나? 웃긴 건 저도 영상이 없죠? 영상이 없는데, 아, 만약에 내가 이따 여기서 반 정도 얼굴을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처음 보는 광경이 되겠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브이앱 해서 그냥 아예 화장을 진짜 샤라락 하고서 캘거 그랬네. 아, 키고 후회한다. 키고 후회해. 이게 뭐야? 왜 키고 후회하는겨? 네? 아, 머리 언제 기르지? 기르고 싶긴 한데 진짜 안 기를 것 같고 짧은 게 좋긴 한데 긴 것도 좋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 어렵다. 반만 보여달라고? 반은 합성하겠다고? 너무 웃기지 않을까? 나 데칼코마니 되는 거 아니냐고. 화장하고 다 시키라고? 화장, 아, 진짜 진심이야? 아, 고민되는데. 고민하고 있어. 화장 안 해도 예쁘다는 말은 지금 내 나이에는 걸맞지 않은 말인 것 같아. 아, 저 어제 펜트하우스 시즌 2 어제 다 봤습니다. 어제 몰아서 다 봤어요. 어제는 TV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이게 단발이 막 감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느낀 게 있는데 고데기를 꼭 해줘야 되더라. 다 뻗쳐 있고 정리정돈이 안돼 있으니 드라이랑 고데기를 둘 중에 하나라도 꼭 해야 되는데 난 드라이를 못하니 난 당연히 고데기를 하지. 물론 고데기도 못해. 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어. 아, 내가 화장대 있는 데로 가면은 와이파이가 끊기려나? 혹시 몰라, 걷는 중. 여기 소리 좀 울릴 텐데.
아니, 지금 화장 안한 모습도 그 뭐야? 실제로 보면은 괜찮아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야. 뭐라도 찍어 발라야겠지 그러면? 다들 지금 내 목소리를 다들 뭐야? 누구야? 누가 방금 질토랬어. 질토 들토 질질 질토 옌 버디랬어. 누구 우리 멤버 중 누구야? 맞추고 싶다. 얼마 전에 새로 산 화장품들. 저는 화장품이 진짜 안 좋아요. 안 하니까. 저 화장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진짜 빨리 해볼게요. 내가 엄청 빨리 끝나는 게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눈도 그냥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뭐 눈도 그냥 뭐 아이라인만 있으면 되고. 아, 나 진짜 이럴 거면 화장 왜 하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기술이 옛날보다 늘긴 했어. 이건 확실해. 늘긴 했어. 근데 앞으로 더 늘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저희도 다 했어요. 1분만 주세요. 입술 좀 바르게. 아, 나다안 했어. 나 옆에 고데기 꽂아놨었네. 이 기억력 무엇? 옆에 있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있네. 아, 이렇게만. 아, 옷도 좀 정상적으로 입어줘야 되나? 지금 후드티 하나, 아, 후드랜드. 반팔티 하나 입고 있는데. 아, 역계선 닿는 이 길이 애매하네. 반팔티가 정상 아니면 뭐가 정상이냐고?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비추는데 뭐라도 갖춰 입어야 되지 않나 싶었어. 근데 머리 진짜 그 사이에 많이 길었다. 신기해.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필터라도 뭐다 맞추고 하는 건데. 예정을 조금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 신기해. 한번더 자를 거야. 우리 집이 분홍색이니까 내가 분홍색 티셔츠까지 입어줄게. 그냥 나온지가 중요해. 이랬는데 이상하면 어떡하지? 나 이상하면 끌 거야. 너무 예고 없었다. 필터.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때요? 진짜 빨리 끝났죠? 막상 한거 없어요, 여러분. 뭐 그냥 툭툭에 뭐냐 아이라인 정도에 그냥 아, 머리 진짜 짧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커튼 옷 색깔을 입고 있는데 너무 웃기네. 뚜루룽. 머리 진짜 짧아졌죠? 진짜 핑크린이다.
입술 색깔을 이번에 소원 언니랑 최근에 같이 그 쇼핑을 했거든요. 뭐 그런 쇼핑이 아니라 그냥 이런 화장품. 그래서 입술을 새로 언니가 골라준 걸로 골라봤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여기는 머리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왜 찹하지? 끌쩍끌쩍 부끄럽다는 누리? 누리 내가 보여줄 줄 알고 방금 내가 눈 앞에 갖고 왔지. 짠! 누리 인사렴. 인사렴. 자, 인사렴. 캡처해, 캡처. 누리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누리 몸은 없냐고? 몸이 있으면 이렇게. 이것도 웃기지 않아? 그거 알죠?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앞머리 덮인 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눈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어디야? 저기 프레임? 침대 프레임 위에 올려두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짧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빵빵한 게 매력인데. 빵빵. 뭐야 이거. 예뻐진 것 같다고요? 그럼요, 예뻐져야죠. 중학교 때랑 다르다고? 나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 방금 했어. 내가 중학교 때 단발이었지? 그때는 칼 단발이었어. 그때는 이런 층도 1도 없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자른 거 이런 게 동그랑이 나뉘었어. 그냥 딱 이거 딱 이렇게 있는 거. 어릴 때나 초등학교 때 초코머리 진짜 유행했는데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데기 여기부터 시작해서 알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말아가지고 머리에 진짜 초코 하나 씌운 것처럼 하고 다녔었는데 그것도 그때 생각해보면은 진짜 부질 없었다. 머리를 더 상하게 만드는 일이잖아. 지금도 유행 중이라고요? 그 초코머리가? 진짜? 지금 유행이 초코머리야? 맞아. 아침마다 고데기 하는 게 제일 귀찮지. 아, 손 다쳤냐고요?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아, 며칠 전에 링겔 맞았는데 링겔에서 멍들었어요. 피부가 뭐 좋게 생각하려고요. 하얘가지고 멍도 되게 잘 남고 금방 사라져요. 이거 한두 번 아니니까 뭐 이런 거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버디들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되게 건강하답니다.
누리 입 모양을 따라할 수 있냐고? 누리? 이 입 모양을 따라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뭔가 보다 보니까 누리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인 듯 하면서 기분이 언짢아 보인다. 누리 생긴 게. 누리 생긴 게 그래. 오빠, 뭔가 기분이 좋은 듯 하면서도 언짢아 보여. 봐봐. 기분이 좋아요, 잖아. 약간 뭘 봐, 이런 거 같잖아. 그렇네. 너 그런 애구나. 아, 근데 이번 아주 너무 귀여워요, 아주. 그치?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될 것 같지? 충실한 거, 충실해 보이긴 해, 지금도. 살짝 화난 거, 화나 보이기도 한다. 히히 히. 뭐? 내가 방금 웃기만 했는데 연구냐고? 그죠? 머리 한 번도 잘라도 될것 같죠, 버디? 지금 내 요즘 신경은 그거야. 머리를 한 번도 자를지 말지. 아니,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고 싶은데 막 나갈 일도 없고 사진 찍을 일이 없고 마침 오늘 나이스 토요일이네. 최근에는 이렇게 단발해서 여기를 이렇게 많이 넘기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는 게 낫네. 수원 언니가 수원 언니 카톡 와서 들어가서 봤는데 언니가 입술색 이쁘대요. 역시 언니가 골라준 거니까 이쁘지요. 아 웃겨. 옌찌? 옌찌랑 좋은 시간 보내라는 저 말투 유주인데? 유주가 항상 옌찌 이러는데? 아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방금 뽀뽀했을 때 진짜 웃겼을 것 같아. 지금 생각했는데 진짜 웃겼을 것 같아. 아,
우리 다 틀렸어. 엄지였어, 엄지. 예원이었다고. 방금 엄지가 아닌데요. 저거든요, 왔어. 엄지, 엄지네. 엄지, I'm sorry. 엄지였네. 순간, 옌지, 옌지. 누가 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층에서 들었던 말이긴 한데, 아, 누구지 했더니 유진인 줄 알았는데, 엄지 너였구나. 너였어. I'm sorry. 됐다. 예원이가 봄 딸기 같대요. 봄 딸기. 아까부터 계속 남겼대. 그게 예원이었나 봐. 봄 딸기. 봄 딸기. 딸기 먹고 있다고? 나도 주라. 나도 딸기 잘 먹는데. 근데 난 딸기를 다 좋아하지만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좋아해. 딸기딸기 배고파. 근데 배고픈데 입맛이 없어. 그럼 때뭘 먹어야 되지? 두유 이런 거 먹어야 되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버디들 댓글 보고 있어. 오늘 메모리하나? 어제 아니었나? 오늘이었나? 나의 타자 아주 기대해도 좋소. 아, 메모리아 이번 주 토요일로 연기됐다고? 그게 오늘이구나.
난 근데 항상 느껴. 이렇게 방송하다가 진짜 배에서 진짜 꼬르르륵 소리 나는 거 버디들 다 들리겠지? 진짜 웃기겠다, 들리면. 아, 숙소에 있는 3D 펜은 한 3일 정도 붙어 있다가 제가 알아서 뗐습니다. 아, 진짜 조금 좀 거추장스러워도 보이고 조금 뗐어요, 바로. 바로도 아니지. 3일이면 바로는 아니긴 하네요. 뗐습니다. 3일이나 했냐고? 3일 정도면 뭐, 아니 더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조용하죠. 버디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는 중이에요. 룸 투어 해달라고?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유구린 보인다고? 맞아. 유구린 나의 20살. 딱첫 시작. 뮤직비디오는 19살. 데뷔는 20살. 그때 진짜 아가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 옌니는 그대로인데 왜 나만 늙냐고? 아니야, 우리 다 똑같아. 나도 그대로고 버디도 그대로인걸?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 많이 볼수 있었을 텐데. 이제 곧 3시다. 나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 들은 사람.
밖에 비 와요? 비 오나? 아, 쨍쨍하다고? 아, 비 오는 줄 알았어. 어제 왔던 것 같은데. 저녁은 배달시킬 거예요.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으니까 아마 이거 끝나고 먹을 것 같은데 한 김에 추천 좀 해주세요. 다들 밥 추천. 밥 추천해주세요.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또 배수 끓을 수 있었어. 이틀 전에 치즈 돈까스 먹었어. 나 돈까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두툼한 치즈가 갑자기 너무 갑자기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틀 전에 먹었어. 치즈밥? 나 치즈밥 고등학교 때 먹어봤어. 치즈밥 그 고등학교 때막내 기억으로는 이대 쪽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었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막 놀러 가면서 거기 들려서 치즈밥 먹은 기억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요. 치즈를 먹긴 먹는데 와 진짜 배에서 지금 천장이란다. 천둥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여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치즈밥. 지금 어디 앉아 있냐고요? 전 지금 옆에는 여기 있고 또 옆에는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아주 잘 쪼그려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네. 오, 맛있는 거 많네. 아니, 전수가, 금전수 친구가, 뭐가 문제인지, 입도 요즘 하나씩 떨어지고 있고. 아주 지금 슬퍼요. 그래, 삼겹살, 고기를 시켜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고기다, 오늘은. 그 식물 영양제 꽂아놨어요. 잘 먹고 있어요. 하나는 다 먹어서 버렸고, 하나는 아직도 꽂아져 있어요.
나도 버디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새삼 나 오늘 티셔츠 잘 입은 것 같아. 아주 아주 깔맞춤 좋은데 오늘. 오늘 이렇게 버디들한테 저의 단발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날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물론 얼굴은 미흡하지만. 예뻐이트 찍고도 들은 사람 없어요 이거? 나만 들은 거야? 여기까지 안 들어가나? 나만 들은 거야? 버디들은 그 음향이 최고가 아니어서 못 들었나? 부끄러워. 부끄러워. 누가 한 명이라도 들었을까봐 너무 부끄러워. 아 들었대.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어떡해. 아 한 끼도 안 먹었어. 나 이제 부끄러워. 나 갈래. 나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 이제 밥 먹으러 갈래요, 버디. 아, 부끄러워. 나 갈 거야. 여러분, 저 진짜 밥 먹으러 갈게요. 이 정도면 진짜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진짜. 아 진짜 세상 부끄러운데 지금 숨고 싶거든요. 저 지금 너무 숨고 싶은데 밥을 먹으러 갈게요. 이제 버디 고마워요. 오늘 예린이의 단발 브이앱. 아 제목을 단발 브이앱이라고 쓸 걸 그랬네. 사랑합니다 버디들. 네 사랑해요. 막간의 이혼아. 이 와중에도 자, 캡처 타임 할게요. 부끄럽지만 캡처 타임 할게요. 아니요.